뭔가가 돼야 한다면 이렇게 잡고, 이게 안전장치라니까 이렇게 깎는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게 밀어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손을 안 다치면서 얇게 깎으세요. 그 다음에 소금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지. 사실 소금과만 잘 맞아도 음식은 맛이 80% 먹고 들어갑니다. 집에서는 여러가지 저희가 없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반죽을 해서 먼저 반죽을 해 놓는 거지. 그러면 약간 숙성이 될 때 이제 육수를 준비하면 되니까. 아니 난 육수가 필요 없다, 아니 없다 그러면 뭐 비그란 얘기로 바지락 조개만 갖다가 푹 끓여도 그게 국물이 튀는 거예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. 쉽잖아요. 소금, 식용유, 감자 갈아넣고, 밀가루 넣고 반죽을 해놓은 거지. 이렇게 해서 이제 굳이 천을 안 덮어도 그 덮어도 되는데 만약에 육수 거리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집에서 버섯이라든지 쓰다남 양파라든지 이런 채소를 넣어서 국물을 내도 되죠. 이번에는 칼국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식감이 좀 틀리죠. 이거 재밌게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지르면 이렇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죠. 사실 일하기는 조금 반죽이 되게 하면 일이 빠르고 쉽죠. 쓸어서 이렇게 넣든지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썰면 되거든요. 또는 버섯이 있다. 아까 버섯 예를 들자면 그 육수 냈던 것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썰어주시고 다 활용을 하면 되지. 사실 버릴 게 없죠. 채소는 집에 냉장고에 고추가 좀 있네. 고추 좀 쓸어도 너무 잘 쓰지 않아도 되고 뭐 고추야 뭐 파란 거 빨간 거 상관없지 아무거나. 그래서 색감도 조금 이렇게 같이 어울려주는 이런 식의 대파 푸른 부분 버리지 말고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. 라면도 여러가지 스프 이런 재료가 다 들어가죠. 그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재료를 넣어주면 식감이 좋겠죠. 그렇죠? 손님이 3명 오셨으니까 3명 딱 나왔네.